저희가 필리핀 그 시카원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섬에서 이 박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그들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긴 피아노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무반주로 노래했었죠. 거기서 불렀던 노래 오늘 좋은 피아니스트가 온 김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
자,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창조를 하신 창조주 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이 왜 창조하셨으며 무엇을 각오하고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못 박으셔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셔서 당신께서 그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우리 세포마다 두셨은즉 우리의 유전자들도 그 절대적인 사랑의 뜻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유전자가 변화되는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좀 창조하시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뭐예요? 세포를 꺼내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엄마는 아담과 뭐예요? 하와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창조를 부인하면은 우리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들로 변합니다. 예.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자도 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어. 그렇죠. 여자도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를 계속해 나가는 그 기쁨,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느끼셨던 것이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것이 뭐예요? 좋았더랍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랍니다. 예. 창조할수록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랍니다. 예. 심히 좋았더랍니다. 예.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것이 뭐예요? 네. 사랑을 창조할수록 새로운 피조물을 또 창조할수록 사랑을 준다는 그 사실이 좋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 어느 피조물보다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5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다 되고 보니까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왕창 줄래니까 심히 좋으셨죠. 그렇죠. 심히 좋았어. 그래서 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사람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기 위하여 아기를 낳게 한 것 같아. 그렇죠. 아기를 낳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맨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이게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도저히 뭐예요?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 그렇죠? 그 여자가 체험하는 겁니다. 9개월간의 그 고생스러운 임신과 입덧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불편함을 지나서 그 뒤 드디어 수시간의 뭐요 극심한 진통 끝에 탁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 순간 이상으로 인간의 체험에서 더 좋았더라는 체험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못 해봤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는 여자들이 참 부러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정말 환희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읽으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아니고 그 좋았더라는 그 첫 아기를 품에 안은 그렇죠. 그 엄마의 좋았더라의 수천 배 겁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좋았더라가 보통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시고서는 그 좋았더라 하는 심정은 내가 그렇게 좀 좋아 봐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그 다음에 근데 그 순간이 제일 좋았던 순간인데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좋았더라의 순간 중에서 최고의 좋았더라의 순간인데 왜 그렇게 최고로 좋을까? 왜 그렇게? 왜 그때가 그렇게 최고로 좋을까요? 아, 사랑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생겼습니다. 예. 사랑 받기는 걸렀어. 그렇죠? 이 핏땡이야 나한테 뭘 사랑을 얘는 지금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예. 얘한테 기대할 것은 뭐예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엄마가 그 피덩이를 품에 안은 순간은 절대적인 사랑의 순간입니다. 대가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죠? 따질 것도 없고. 이선 전적으로 주기만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할 때는 언제가 불행해요? 따질 때 불행합니다. 이 따지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해줄 거야?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 이 절대적인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엄마 이름이 뭔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절대적으로 엄마의 도움이 뭐예요? 주는 사랑이 필요한, 절대적 사랑이 필요한 절대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따질 것이 뭐예요? 없는 순간이요. 계산할 게 없는 순간입니다. 이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행복이라는 것은 사라져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줘야지. 나의 무엇까지 줘야지?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필요하다고 줘야지. 절대적으로 주는 그 순간이 절대적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 장가 가는 일이 뭐예요?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별로 그런 게 별로 필요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에 태어났으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실제 내 몸으로 체험해야 될 뭐예요?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싶어요. 시집 장가갈 필요가 없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있지 뭐예요? 않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우길 것도 없고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재밌고 한 몸 안에 둘이 같이 있는데 더 재밌지.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아담이라는 말은 그게요. 남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담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람에서 여자를 빼냈으니까 아담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죠. 예. 그러니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개체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나, 성경적으로 하면. 예. 그래서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한 개체로 되는 이 체험을 해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 되는 것을 체험해보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결혼이란 것이 우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냐.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은 다 아시죠? 두 사람이 한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뭐예요? 힘든가를. 얼마나 힘든가를. 거기에는 얼마나 큰 사랑이 뭐예요? 필요한가를. 얼마만큼 이해를 해줘야 되고 얼마만큼 양보해 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드디어 돼요. 행복하다, 이제 행복해. 행복해. 자,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은 제가 그 타치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거 얘기할 만한 증거도 별로 없고 성경상. 그러니까 그건 막 이제 부서 성경은 기록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야지 뭐 그 이상 뭐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좋았더라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좋았더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이 좋았더라. 근데 저는 그 좋았더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좋았더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좋은 것만 있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예. 뭐가 좀 있어요? 십자가까지 있어. 그리고 죄인들의 뭐예요? 멸망도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 창조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예상되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도 뭐예요? 좋았더라. 왜? 그것도 결국은 무엇을 주는 거니까? 사랑을 주는 거니까. 이야, 이 좋았더라가 심각한 좋았더라야. 그냥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좋은 거 좋은 것만 생각하면 뭐 벌써 뭐 이게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나쁜 것과 좀 뭐예요? 예. 그게 이제 좋은 게 진짜 좋은 건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내가 참으니까 용서하니까 그게 좋았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냥 좋은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게 뭐예요?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그 경지에 우리는 들어갔을까요? 예, 참, 참 힘든 경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아마 나중에 늦은비 성령이 와서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야만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좋았더라 하는 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래서 창조를 시작해서 창조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수록 하나님은 더 뭐예요? 행복하셨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 예, 제가 흔히 많이 썼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뭐요? 함께 섰느니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만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라야만 형성이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생명도 어떻게 해요? 유지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아셨어요? 영어로 하면 All things consist in him. 그렇습니다. Consist.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안에서? 창조의 사랑 안에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그 사랑 밖으로 나가면은 더 이상 존재할 수 뭐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기억하세요. 응? 네.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 사랑 밖으로 나가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때려 부셔서 존재하지 뭐예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창조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존재 자체가 가능하다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이 죄인이 어떻게 해요? 나가면은 그 존재는 하나님이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어떻게 해요?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이 형벌하시니라, 벌하시니라, 하나님이 멸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이 어쩌시나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린 자꾸 뭐예요? 이걸 모르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을 모르니까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밖으로 나간 자기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간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멸을 어떻게 해요? 직접 시키시며 직접 어떻게 해요?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집행하는 걸로.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다시 자세하게.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자로서 죄인들 앞에 서시지 뭐예요? 아니하신다. 참 멋있는 말. 예. 제가 원하던 말 찾았어. 아시겠어요? 예. 나중에 제가 딱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그렇죠? 길게는 못하지만은 과학적으로 이 창조를 우리가 제가 요새 한참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정규 세미나 때 자주 했던 얘기인데 요새 해본 일이 좀 해본 게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나 모든 물체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원자. 원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돼요. 그래서 단백질 그러면 그건 단백질 뭐예요? 분자입니다. 그건 원자들이 여러 종류의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원자들이 모이면 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분자 뭐 다 분자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 분자를 쪼개면은 그 한 개 한 개의 알갱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그래서 원자가 뭔지 좀 봅시다. 자, 이게 원자인데 원자는 구조가 좀 한 덩어리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우선 뭐가 있어요? 아, 원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핵. 핵. 원자 핵.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이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아요? 아, 전자들이 돌고 있으니까 꼭 뭐처럼 돼요?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구조가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전자가 여러 개, 전자가 단 한 개 도는 원자도 있고, 전자가 두 개 도는 원자도 있고, 네 개 도는 원자도 있고, 뭐 여섯 개 도는 원자도 있고, 이 전자에, 전자가 몇 개 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원자 핵의 크기도 달라지고, 그 원자 종류도 달라집니다. 예.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또 확대해서 보면은,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은 예, 이 양성자하고 뭐예요? 중성자라는 입자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입니다. 산소는 양성자가 8개. 탄소는 없나요? 탄소는 몇 개요? 질소는 6개. 탄소는 12개.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은 입자인데 그 개수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양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양성자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태예요? 네, 튕겨 나가야 될 상태. 왜? 양전기를 가진 이 양성자들이 어떻게 해요? 쫙 이렇게 서로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와 올 때는 같은 전기를 띈 입자는 어때요?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작용을 하니까 못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힘을 여러분 그 힘을 핵강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핵강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과학자들은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강력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강의를 편안히 듣고 계시는 이유도 핵강력이 뭐예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고 있으니까 이 일선씨가 폭발하는데. 그러면 일선씨가 폭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을 넣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보고 나라 그래. 그러면 됩니다. 나는 막 싫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 핵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창조력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탁 손을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 폭발해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은 쿼크라는 거죠. 쿼크. 쿼크라는 입자. 그래서 하나님이 손만 탁 떼버리면은 쿼크라는 입자만 쫙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테이블도 쿼크고 이 플라스틱 병도 쿼크고 이 성경책도 뭐예요? 쿼크고 이상구도 쿼크고 이 머리털도 쿼크고 다 쿼크. 이 옷도 쿼크고.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옷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다 뭐로 변해요? 쿼크로 변합니다. 그 좀 이따가 놔두면요. 쿼크는 다 에너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뭐 덩어리요? 에너지 덩어리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쪼가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 하나님의 쪼가리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지 않다면 하나님의 쪼가리임을 뭐예요? 거부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창조를 뭐예요? 거부하는 것이고 내 혼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뭐예요? 함께 섰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를 조금 다른 데로 한번 봅시다. 공동모징은 뭐라 그랬냐 한번 봅시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요? 존속합니다. Not bad.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좀 보죠. 한글 킹 제임스.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뭐요? 존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면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걸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멸망해서 과학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은 그 과학을 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 그 말입니다. 과학과 다 모여서 원자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산소, 탄소, 질소, 수소 분자가 원자가 나고 그것이 모여서 핵산이 돼서 유전자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세포막을 만들 수 있고 단백질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냐. 그 다음 번역은 어떻게 되냐 봅시다.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다 비슷비슷하네요. 현대요. 뭐 이건 현대는 이상하네. 자, 함께 섰느니라를 존속하느니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존속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멸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치고 가버리면 돼. 가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저절로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절로 폭발해버립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참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허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 피조물에게도 가장 고통의 순간이고 사실 누구의 고통의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피조물의 멸망은 죄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창조가 어떻게 해요? 취소가 되기 때문에. 창조가 허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불러서 멸망시켰다는 말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거하고 맞춰보면 말이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예? 안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요? 유황불을 보내서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싹 멸망시켰다. 이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벗어났습니다. 아시겠어요? 벗어나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최후로 직접 나서십니다. 뭐하러? 나를 떠나지 뭐예요? 말라고 한번 말려보려고. 그래도 등을 돌리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과학으로 돌아 뭐예요?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다시 보시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자가 재산을
달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놈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붙잡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은 다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 이거 참 힘든 사랑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의 뜻대로 뜻을 펴서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확실히 정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시겠어요? 당자가 집을 나갈 때 그것을 붙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붙잡으면 그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세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원칙을 세워놓고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뭐요?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못하겠어. 하면 그건 뭐예요? 의롭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뭐예요? 공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 그 공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군 잘 봐주고 누군 뭐예요? 안 봐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풍 가는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오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 안 되는 사람 있고 뭐요? 소풍 가야 되는 사람 있고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프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강제하지 뭐예요? 않겠다. 강제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면 뭐예요?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공의를 어떻게 공의를 이해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뭐야? 하나님 뭐예요? 죽기 싫은 놈을 어떻게 해요? 너는 나쁜 놈이니까 죽어 임마. 하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하니 이게 큰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가고 있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강제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의로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져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원망할 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공의가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 자꾸 원망해요. 나를 이렇게 왜 암을 주냐 뭐 이래서 하고. 네. 자, 공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지키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뭐예요? 강제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의미입니다. 왜?
강제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고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행복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강제적인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분입니다. 네. 참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 약속을 지금도 꾸준히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 공의를 행사하시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무슨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공의롭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공의는 사실은 공의가 아닙니다. 뭣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죠.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공의입니까? 흔히 알려진 공의 뭐예요? 말 안 듣는 죄인들 뭐요? 소돔 고모라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공의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죽여버리는 것이 공의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 이것은 창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르침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창조를 기본으로 한 창조를 근본으로 한 공의의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행사하는 공의는 뭐냐? 창조주 모르면 뭐 공의는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 식대로 하면 뭐예요? 악독한 흉악한 살인범, 사기범을 뭐예요? 형벌 주지 않으면 그건 공의롭지 뭐예요? 지 못하죠. 그건 우리 시계, 우리 사회적 공의죠. 그것은 절대적 사랑이 아닌 상대적 사랑 속의 공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모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지금 꽉 짜여진 지식체계는 다 누구의 체계이기 때문에 사단의 상대적 사랑을 기본으로 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체계 자체가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그렇게 짜여진 체계.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 창조를 깨달으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네. 그게 다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창조를 이해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 지식체계 속에 나의 신학체계 속에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 확 무너집니다. 그게 누가 체험했던 겁니까, 여러분? 누가? 예, 사울이 체험했던 겁니다. 예. 사울이 무엇을 보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스테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테판은 절대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요? 왼뺨도 돌려대며 이런 원수를 사랑하며 네. 이런 것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거든. 사울은 그리고 스테판은 하나님은 절대로 뭐요? 강제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범죄했다고 해서 형벌 주시는 그런 사회적인 공의가 뭐예요? 아닙니다. 할 때 사울이 돼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형벌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를 확 태워서 없애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형벌하십니다. 이제 이런 식의 공의.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확 홍수로 어떻게 해요?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와, 공이 무서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공의를 그렇게 무섭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다른 것처럼, 정반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이 박사는 성경을 참 잘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만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랑하고 공의는 반대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랑이 바로 뭐요?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공의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절대적 사랑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뭐요? 입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십자가상에서 자비와 공의가 옛날에는 바리새인들이 사울이 가르쳤을 때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십자가를 보면서 자비와 공의는 뭐요? 입맞추어 일치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뿌리로 한 그 공의라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근본적으로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사랑에 나타나심. 뭐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구원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죠? 하나님의 뭐요? 책임지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뭐요? 책임을 지시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뭐요? 창조해 놓고 after 서비스를 뭐요? 애수도 안 하고 전혀 책임을 안 지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범죄해서 병이 났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책임지심 때문에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의 모든 범죄의 죄의 값은 자기가 이미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값을 갚아내었기, 치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의는 사랑이 없는 공의입니다. 사단의 공의는 무슨 공의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의와 동일합니다. 죄 지은 놈이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사단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시스템과 우리 세속적인 이 세상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을 이 차원에서 잘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가서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장 1절. 아따 1장 1절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이거를 다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땅이랑 지구라는 것은 아직 창조되기 뭐예요? 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땅이 있을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막 지금 뭐예요? 창조될 곳.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혼돈하며 그리고 공허합니다. 땅이 텅 비었다는 게 아니라 땅이 있을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뻥이라 이 말입니다. 뻥.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막 그까진 좋았는데 뭐가요? 흑암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영어로 한번 이게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공동 번역이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흑암이 깊은,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아, 이건 좀 곤란해. 한글 킹 제임스.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어. 아, 다 힘들어. 그렇죠? 표준적으로.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이 뭐요? 깊음에 있고. 자. 예? 'Darkness was the upon the face of deep.' 아, 이거 뭐 하여튼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개역 한글이 잘 나왔어요. 흑암이 깊은 자 흑암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흑암이 하나님은 뭡니까? 하는 빛이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흑암이 생겼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어디만 흑암이 있어요? 지구가 창조될 그곳에 흑암이 있었어요. 빛의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세력입니까? 네. 그 말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 그 흑암의 세력들이 여기에 뭐요? 여기에 와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늘나라에서 루스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듯이 하늘에 뭐가 있었으니? 전쟁이 있었으니. 하고 나옵니다. 하늘 전쟁. 그건 루스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막 이상구가 하나님이었다면은 뭐예요? 네? 그 자리에서 뭐예요? 루스벨은 날아갔어. 네. 자. 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루스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의의 뜻이 또 하나 나옵니다. 물론. 루스벨은 지금 자기 생각에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 사랑 가지고는 이 우주 정부가 온전히 유지될 수 뭐예요? 없다. 하나님이 좀 틀렸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루스벨은 자기가 우주를 개혁한다고 해야 된다고 뭐예요? 생각하였다. 예. 하나님의 이 행정, 이 정책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 사랑, 그렇죠? 무조건 용서,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이건 안 했네, 그냥.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죠, 일리 있죠. 이 일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진리와 일리를 구별하라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네? 진리와 일리를 구별. 일리 있죠. 이 인리가 온 세상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죠. 사단의 인리가, 루스벨의 인리가. 하나님 그거 이해합니다. 루스벨은 이렇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사랑을 루스벨이 깨달을 수 뭐예요?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루스벨은 절대로 그걸 깨달을 수 없지요. 체험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체험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것을 강제적으로 처단하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에요. 왜? 루즈벨에게는 그렇게 반역할 수 있는 뭐예요? 자유도 허락하셨으니까. 네. 또 그 강제로 그 반역을 못하도록 뭐예요?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확 안 죽여버렸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을 알면은, 이해하면은 절대로 그런 질문 못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루스벨이, 그래서 하나님은 루스벨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루스벨 생각대로 한번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보자. 그 결과가. 그래서 나도 절대적 사랑으로 거기에 참여할 거고 너는 뭐예요? 상대적 사랑으로 참여해서 그 양쪽의 결과를 네가 한번 어떻게 해요? 비교 검토해보고 그래서 내 쪽이 절대적 사랑 쪽이 낫거든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나 쪽으로 오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루스벨이 자기가 혼자서 주장하는 그 일리 있는 상대적 사랑이 결국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루스벨 자신이 어떻게 해요? 체험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보람 있는 고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이 자기 피조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뭐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죄가, 이것이 죄거든요. 들어올 것을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험 대상이 바로 실험 대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희들은 그러면 이 실험은 온 우주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실험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래서 너가 그 실험 대상을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그 공간 밖으로는 나올 수 뭐예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 지구가 창조될 곳에 루스벨과 그를 추종하는 뭐예요? 천사들이 여기에 와서 막 갇혔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 갇혔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자기들이 주장하는 방법, 즉 상대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대조가 돼서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름 대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할 곳에다가 루스벨과 그의 악의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놓으니까 거기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두워진 겁니다. 흑암이 뭐예요? 깊어. 죄가 꽉 찼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거기에는 절대적 사랑이 전혀 뭐예요? 없는 데라. 절대적 사랑이 전혀 없는 데라. 그곳에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뭐예요? 지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하시는 심정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구에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얘들이 창조되고 나면 곧 뭐예요?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조물들을 시험하는 것이 누구요? 사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악의 세력입니다. 네. 드디어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야고보가 하나님은 결코 뭐요? 친히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의 말에 하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뭐예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악에게로부터 옵니다. 아시겠어요? 악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의 동산에 딱 창조됐을 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시험할 때는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절대적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예. 절대적인 사랑을 즉 창조를 뭐예요? 받아들이느냐.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은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그렇죠? 왜? 창조됐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인정하면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뭐를 나타내려 하면 이 비정물들이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우지 뭐요? 않는 것을 나타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히 어렵다. 사단은 비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하려면 창조주라는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전적인 뭐예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그렇지. 그거를 인정하지 뭐요? 않게 하면은 사단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한 번 더 할까? 심히 어렵다다. 한 번 더 하죠. 네. 중요한 부분.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말을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자,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내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범한 모든 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것을 뭐요?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받아들이는 건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뭐요? 그렇 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신 아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용서를 받지?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도록 만들면은 그것은 그 순간에 인간은 창조주를 뭐요? 모든 책임을 지시는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결국은 창조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순간이 된 말입니다. 즉 창조주의 책임 범위를 내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나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결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의 아닙니까?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은 모든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그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책임을 내가 등을 돌리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뭐예요? 등을 돌리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쪽으로 갈 때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과 용서를 자기의 뭐예요?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 이 창세기에 거의 다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바로 이것을 구분해서 보려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야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거를 볼 줄 알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어. 그렇죠? 어? 바세바 그렇죠? 그리고 사이 아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나중에 바세바 사이에 난 첫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뭐예요? 하는가는 결국은 다윗은 모든 책임을 자기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자기가 책임을 뭐예요? 지는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사단의 주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아 결국은 바세바와 난 아이가 죽어. 응?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죽지 않게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딱 죽었다는 소리 듣고 뭐라 그래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때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어디서 뒹굴었어요? 네, 흙에서 뒹굴었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아시겠어요? 뒹굴고 범벅이 되고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딱 죽었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일어나. 탁 네, 일어납니다. 네. 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목욕합니다. 옷 탁 갈아입고 머리에 뭐요? 기름 쫙 바르고 야 배고프다 밥 차려와라. 탁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신하들이 뭐요? 수군수군수군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려요? 지 죄 때문에 저거 아들이 죽었는데 머리에 기름 박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다윗은 뭐요? No problem. 상황 끝이다 이거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에게 뭐요? 돌아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뭐요?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만난다. 그리고 내 죄는 뭐요? 이미 하나님 책임졌다. 내 죄값으로 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단은 나동거라 쳐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게 시험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은 정말 그 바세바 사에 난 처다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뭐예요?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다윗이 어떻게기를 바랐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그래 내 아들이 죽었냐? 아이고 이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애비가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결국 죽었구나. 그럼 누구 승리요? 네.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 네. 네. 성경의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이 애비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냐? 그럼 사단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제 절로 좀 물러서십시오. 보시다시피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요? 내 사람이니 이제 좀 물러서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경우에는 뭐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미친 것 같아. 아시겠어요? 뻔뻔스러워. 과연 나의 죄, 즉 나의 죄는 나의 아이가 지고 내 대신 죽어준 게 뭐요? 아니다 이거요. 아니다 이거. 나의 죄는 이미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은 것은 이거는 사단이 나에게 걸어오는 뭐요? 시험이다 이 말이야. 시험이다. 사단이 뭘 보려고? 과연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범죄해서 간음하고 살인한 그 심각한 범죄 행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그 어린 양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림 속에 자기의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용서되었는가를 과연 다윗이 뭐요? 믿느냐? 이것이 초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모든 시험의 초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올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것도 결국 그겁니다. 그 초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시작부터 누가 걸어온 겁니까? 사단이 걸어온 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창세기 22장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요? 시험하시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시험이란 말을 연구를 좀 했어요. 시험이란 말을 연구해 보니까 아 히브리 말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험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이 많아요. 무엇 무엇을 입증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요? 입증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실을 입증하셔야 뭐요? 하셔야 됩니다. 예. 사단이 그것을 그 입증을 조건으로 하고 시험을 걸어올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거절하실 수는 뭐요? 강제로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그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하시면서 사단이 그 시험을 걸어올 때 동의하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다윗과 아브라함은 뭐요?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믿는 그렇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모든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것을 믿는 사람임을 내가 뭐예요? 입증해 주마. 그래 시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요? 넘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저가 다 안 갖다 바치면 뭐요? 골로 보낼 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성령이 꼴짝하지 않아요. 경상도 말로. 꼴짝하지 않아. 예? 예? 꼴짝한 하나님, 멋대가리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참 멋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이제 벗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뭐 해요? 이런 건 다 잊어삐도 뭐요? 좋고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책임. 지가 만들어서 지가 뭐요?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거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지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은혜. 은혜라는 말을 가장 확실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창조주로서 지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여러 말 할 게 뭐예요?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시든 간에 하나님이 주께서 뭐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재숙이가 아무리 주책을 떨어도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이재숙 씨의 주책은 주책이 뭐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주책을 떠니까 특히 목사님도 오셨을 땐 더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이재숙 씨의 주책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에 사단이 걸어오는 악이 걸어오는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 시험. 그
잡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주시라는 이 말은 참으로 대단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말인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우리 유전자에 새겨지도록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남에게 설명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식적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 자신에게도 이 모든 것을 책으로 잘 설명한 것에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 책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그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당신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말하며 시험을 걸어와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시험을 걸어와도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루 한순간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성령으로 찌지직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참으로 체험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강의가 말이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창세기 이렇게 나가다가는 창세기 1장도 못 끝내고 이번 세미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오전에 2시간을 하고 오후에 쉬셨다가 이렇게 강의하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엉덩이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에서부터 오전 8시 45분에 시작해서 10시쯤 끝내서 10시 반에 끝내서 네. 그렇게 해서 오전에 2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한 시간 하고 오후에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의를 듣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 이 강의가 너무 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참 이게 보통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그만큼의 엔돌핀과 이 감동, 이게 또 찌지직이 엄청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 식사당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식사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좀 도와주시고 그러셔서 6시 15분에 식사할 수 있도록. 6시에 식사? 네, 6시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7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